안녕하세요. 네. 그 호남 향후회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고양시 인구 한 108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 호남 인구 한 40만, 약 5만 정도. 그런데 이번에 뭐 그 연합회 회장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또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약 한 30년간 살면서 항상 여기에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뭐 지역 감정과 떠나서 서로 뭐 상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떤 그 고양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 연합회 뭐 전부 회원들이 좀 이익을 담당했으면 하고, 또 뭐 사랑, 또 봉사 이런 것도 나누고 그렇고 좀 고양시의 어떤 발전과 어떤 봉사를 해서 일조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문장수 권한대행님께서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직책을 맡아 오셨나요? 아, 이제 그 여기가 한 그 20개 지회가 있는데요. 네. 제가 40대 때 이제 그 화정기회라고 거기 지회장을 역임하고 자문위원으로 오래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수석 부장을 맡았는데, 우리 그 전 회장님이 사업상 무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선배님들 어떤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입니다. 먼저 5.18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이 예인의 뜻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계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난 43년 전 5월 우리들의 고향인 한반도 서남단의 아름다운 도시 빛겨울인 광주와 그 인근 전남북 지역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비인간적인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비극적인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아들딸, 조카, 그리고 사랑스러운 피부치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참혹한 희생으로 피나는 눈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신 네빈 기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여기 이제 5.18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여기에 그 김영복 초대회장님께서 강규가 고향이세요. 네. 하고 뭐 고향도 사랑하고 너무 또 5.18 그 어떤 가슴 아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한 지금 한 약 한 5회 정도 지금 한 하는 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좀 뜻있게 해서 여러 각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지금 생각입니다. 네. 처음 대행을 맡으셔갖고 진행하시면서 네. 불편하시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그게 힘든 건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왜 그러냐면, 특히나 또 여기 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그 호남 향후자가 들어가면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단법 내 사랑남 봉사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이 그 뭐에서 십실반에서 돈을 내서도 뭐 기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하여튼 명천 하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딱 의미가 깊고 좋은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명칭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참 안타깝네요. 네. 5.18 세대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5.18 때 저는 그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다른 사고를 내가 폭력 사고를 내가지고 그 80년도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원주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 존경심도 우러나고, 이건 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향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거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내년은 뭐 더 어떤 그 뜻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행사가 뭐 여러 가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5.18에서도 또 뭐 많이도 알게 됐고, 네. 또 정세균 전 총리님의 또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또 대한민국이 더욱 또 열심히 또 하고
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노력하고 또 산업화에도 신경 쓰고 또 정치인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오늘 느낀 건데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네.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아픔이기 때문에 같이 그 협력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네.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여기 인구가 지금 한 10만이 안 돼요. 토박이들이. 앞으로 뭐 가을에 체육대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 하면 안 와가지고 같이 체육대도 안 몰라고 맨 우리가 영호남 이렇게 뭐 체육대에 오는데 선거 때도 가려고 그래야 우리가 남이가 네, 그리고 또 호남 사람들도 정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열심히 해본다고 뭐 악수라도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냥 잘 먹었어요. 시장님이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네. 다른 어떤 그 이런 건축 쪽이나 이쪽에도 위원으로 네. 활동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되셔가지고 시장이 되셔서 이 같은 결정을 하셨는지 네. 하여튼 뭐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이동환 시장님도 국민의힘이고 또 오늘 뭐 어제 뭐 그 저기 국민의힘 그 지도부도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김기현 당대표 내려가고 그러는데 네, 네. 이분은 좀 외국에 뭐 벤치마킹을 하러 다닌다고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고양시의 시장이면은 어떤 고양시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맞습니다. 뭐 이익이나 이런 걸 대변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박수를 쳐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하고 지금 뭐 지지했던 사람을 또 지금 뭐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아까도 이게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뭐 자기가 바빠 뭐 부시장을 내보내던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자기 앞에 뜰 안에서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예. 순수한 뜻이 있어서 모르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그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원하는 대로 이쪽에서 그 덕양 쪽에 한 게 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다른 문제는 이제 시적인 차원에서 시민들 위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너무 속보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알아차리고 그걸 용납을 안 했던 거 사실은. 예.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 짝사랑 사입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 사사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예, 예. 너무 뜻깊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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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당, 이 호남 향후에는 당의 갈림?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 예. 진짜 하나로 뭉치는 듯한 느낌을 예, 받을 수 예. 있어서 그것도 있고 이제 또 그래요. 왜냐면 그 전라도 쪽에서도 제일로 그 저 뭐 그 투표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 쪽이 많이 나옵니다 또. 좀 깨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행사를 하는데 아마 더 성대하지 않을까 해갖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쭉 예. 크게 예. 더 번성해가면서 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